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행 메이트 등장. 일단 밥 먹으러. 여러분, 저희는 떠나요. 안녕히. 아, 여기를 이제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행을 하러 내려가니까 아주 행복하고요. 여러분, 저희 지금 갑니다. 오늘도 사우디야. 오늘 사우디아는 왕당 조그만 비행기로 갑니다. 베개를 줬고요. 이렇게. 이번 여행의 시퀀스 보자, 알겠지? 여기 젤리도. 여러분, 우린 갑니다. 로마에서 만나요. 꾸역꾸역 일어나서 밥 먹기. 로마 도착! 여러분, 여권 파워 진짜 개쩔어요. 지금 한국에서 입국심 살 때보다 더 빨리 끝내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엄청 길게 쓰고 있는데. 그니까 진짜 줄 엄청 장난이 긴데 우리는 무슨 줄이 하나도 없어? 코리아? 여기. 코리아? 여쪽 이렇게 하면서 바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우리는 기차를 타러 갑니다. 아라비 아라비 보지도 마라. 23번 거 안 될 거 같지? 27 이건 뭐야? 아니야, 이거는 그 기본이고 이게 그 익스프레스. 38번 저거 타자. 두 명으로 할 순 없나요? 두 명이 안 되나 먹어요. 저분도 한 번씩 하는 거 같았어. Purchase. Insert the cash in the lower right by the green light on the device. 나왔다. 좀 마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하나도 안 춥고? 미쳤다. 여러분, 저희 티켓은 다 샀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날씨 보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있으면 덥겠는데? 여러분, 기차요. 도착! 기차는 이렇게 생겼고 짐도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역에 다 왔는데요. 여기부터는 좀 위험해서 핸드폰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너무 진짜 그 옛날 그건데? 한명으로 도망해서 한 명이요. 저 방에 사야 될 것 같아. 어? 떨어져야 된다고요? 네. 왜요? 저기 다섯 명이 돼갖고. 안돼. 그리고 내일은 바꿔드릴게. 내일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가요. 드디어 보여드리는 이탈리아 거리. 너무 예쁘죠? 우리는 민박집 사장님 추천으로 젤라또를 먼저 먹으러 가야겠어요. 파씨 얘기를 25번 정도 들을 것 같아요. 저기가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셨던 파씨 젤라또.
맛있어. 맛있어? 여기가 스페인 계단.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절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미쳤나 봐. 아 땀 나. 진짜 짜증나. 내 물 더워.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을을 보러 핀초 언덕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요. 꽃도 예뻐. 꽃도 이상한. 아니 안쪽으로 왔는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데요?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배고파 죽겠어서 피자랑 파스타 먹으러. 여기는 포폴로 광장. 여긴 그냥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카프레드 샐러드를 시켰답니다. 식감도 너무 좋다. 이거는 칼조네? 이거는 마그레기타. 네? 마르게리타. 여러분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치즈가 뭔가, 아니 치즈가 그냥 치즈가 그냥 다른 치즈 같아. 와 미쳤다 이거. 아 진짜 지금까지 먹은 피자 무엇이었나. 오 와 미친 거 같은데 이거? 와. 언니. 아 이거. 아 나 진짜 얘한테 미안하거든. 근데 난 이거야. 다른 매력인데 내 취향은 이쪽이 가까워. 아니 약간 돼지를 먹어야 되는 몸인가 봐.
와 이거 너무 훨씬 좀 짭조름하고 좀 더 자극적이야. 맞아. 이건 뉴욕 진짜 근본 딱 그 베이지. 아 이것도 먹기 잘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어렵었는데? 이제 웃겨 그냥.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갈게요. 안녕. 이제 찍어도 돼요. 이제야.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침투려 왔던데. 여기 한국어는 어디야? 안녕 여러분, 우린 준비 다 하고 나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기념품을 사볼 거예요. 여기는 테르미니역 안에 있는 몰라 그냥. 아 그래 너무 맛있겠잖아. 너 이거 좋아한다고? 코드는 진짜 맛있겠다. 그래. 여기가 엄청 유명한 이탈리안식 커피 머신을 파는 곳이래요. 너무너무 귀엽죠? 봐봐. 이렇게 수영도 가능합니다. 오노 그라찌에. 향이 너무 좋아. 향이 미쳤는데? 이건 안 먹어도 맛있다. 왜 처음 맛있네 진짜. 너무 좋다. 와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와. 너무 맛있는데? 저는 작은 걸 샀답니다. 완전 싸, 완전 3만 원에 샀어. 여기는 마트. 어 여기 초콜릿 많다. 어 이것도 유명한 그거던데? 이것도 좀 사야겠다. 어. 지금 마트 가는 길에 본 산타마리아 대성전. 이 안에도 그림이 있는데 너무 예뻐. 여러분 너무 신나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제단을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최고입니다. 짠. 여기가 뭔지 모르겠다만 이 주변에 사람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가 조국의 제단이에요. 진짜 이게 아예 안 담긴다. 와 여러분 저분들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불. 더 죽을 듯.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예뻐. 미쳤어 미쳤어. 와 진짜 근데 너무 더워. 이 와중에 더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비밀을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아 안 돼 안 돼요. 시크릿이야 이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를 갑니다. 어디요?
여러분 여긴 진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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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야 돼요. 여기 안 올라오면 진짜 말이 안 돼. 그냥 로마 안 온 거임.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쁜데, 어우 너무 좋아. 이렇게 예쁜데 안 오는 거 진짜 말 안 돼. 날씨가 너무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밥 먹으러 저희가 가는 식당은 여긴데 사람이 여기 진짜 개많아요. 진짜 개많아. 오늘의 점심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연기가 야, 면이 엄청 두꺼워. 이번에 까르보나라. 너무 맛있다. 우리는 밥 다 먹고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여러분 커피 안 먹고 그냥 바로 판테온 왔어요. 여기 진짜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티켓을 먼저 샀고요.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기 비우면은 그대로 제가 떨어졌는데. 여기로? 아 진짜? 어머. 근데 이게 물 전혀 넘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나 봐. 너무 신기하다. 비울 때 드립니다. 그치 저기로 이렇게 떨어지니. 어머 어머. 여러분 이게 아까 위에서 떨어지는 그 구멍이 아니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는 구멍이래요. 판테온은 얼레벌레 그냥 들어갔다가 얼레벌레 그냥 나와버렸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생각보다 좀 작고 그렇게까지 엄청 예쁘고 대단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밖에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산티나치오 교회에 갑니다. 여기는 산티나치오 교회.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얼레벌레 찍기 성공. 돈 안 냈다. 돈 안 냈다. 1유로 내야 되는 건데 너무 얼레벌레라 안 냈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얼레벌레였어. 여기가 그 유명한 트레비 분수. 백화점 와서 기념품 쇼핑. 전 이 과자가 유명한데서 이걸 살 겁니다. 여기는 택스 리펀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기계가 있어서. 아씨 여기 누가 아랍으로 설정을 해놨어. 카드를 넣어야 돼. 어 카드를 넣어야 돼. 카드 안 갖고. 카드를 안 갖고 왔네? 이렇게 다 하면 영수증 짱 긴 게 나오고요. 카드는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러고 세관에 가서 도장을 찍으면 끝. 여러분 우리는 쇼핑을 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다 닫았어요. 아무데도 없다. 귀여워.
미쳤다. 여기 이렇게 먹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유명한 곳이래, 이거. 35. 이게 꼭 먹어야 하는 거라길래 한번 사봤시요. 냅다 박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디냐?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여기는 니보네 광장. 나보네인가? 나보나. 나보나 광장. 아, 몰라, 그냥. 대충 뭐 이런 데래요. 여기는 안에를 들어가 볼 수가 있어서 안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을 보려는데 나보나 광장에서는 당최 보일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성천사성을 보러 갑니다. 10분 남았다. 여러분, 여기가 성천사의 성인데 이렇게 노을이 너무 예쁜데? 어떡해?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너무 예뻐. 향수를 아직도 맡고 계셔. 너무 좋은 냄새 나. 네, 너무 좋은 냄새기네. 사줄게. 이쪽 뷰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더 평화로워. 여러분, 우리는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고 그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배가 안 고파서 스킵. 여러분, 저희는 숙소에 왔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것 같아. 내일 나 못 돌아다녀. 안녕 여러분, 저희는 지금 새벽 5시 반인데요, 지금 바티칸 투어를 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바리바리 먹을 걸 싸왔고요.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지하철이 무슨 프로블럼이 있다면서 안 돼가지고 표까지 다 샀는데, 그래서 지금 우버 불러서 택시 타고 가야 돼요. 도착! 이제 여기서 저희가 투어를 늦어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돼, 이제. 이제야 들어갑니다.
오늘 생일인 그녀. 저거를 사우디에서 갖고 왔답니다. 진짜 미치겠다. 어우, 여러분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발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 쿠키 먹고 있을까? 지금 조금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계속 해도 안 났어요. 오늘 구름 이거 봐, 구름이 엄청 많아. 어제랑 좀 날씨가 달라. 근데 그래도 좀 나아졌어. 이거 어제 마트에서 사온 거. 이제 우리는 또 갑니다. 여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 하늘이랑 잔디랑 이 뒤 건물이랑. 끝났고 지금은 성 베드르 성당은 자유로 보면 된다고 해서 여기를 와봤습니다. 여기를 제일 오고 싶었는데 역시나 아주 너무 좋네요. 이분들은 스위스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보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또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점심 먹으러 전 미쳤던 파스타. 맛있어. What kind of egg is spicy? This one? Medium one can be? 겁나 뜨거운데 맛있다. 저희는 또 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그 향수 가게를 갔다가, 오, 여기 마그넷 많다. 한번 보고 가야 돼? 피자도 너무 귀엽네. 아무튼 에이, 이러세요. 맨 밑에 저거 예뻐. 뭐? 예쁘다. 길 걷다 또 젤라또 먹기.
저희는 지금 콜로세움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옆이 포로 로마노. 여기도 예뻐. 내가 살다 살다 콜로세움을 보러 왔어요. 티켓은 미리 샀고요. 그냥 이 앞에서 보여주고 들어오면 끝. 배달이 없네. 나 지금 너무 더워서 좀 힘이 없어. 야, 제대로 좀 해.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꼭 챙기기. 꼭 여기 위에로 올라와야 되겠다. 콜로세움 감흥 없던 사람인데 너무 좋아. 경찰 아저씨 출동. 기껏 왔는데 다시 콜로세움 왔어요. 이 햇빛 받은 이게 너무너무 예뻐.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저 이제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이슈로 예정에도 없던 집에 가기. 같이 여행해줘서 사랑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장소 선정 나이스였고 날짜 선정 나이스였고 아 퍼펙트고 그냥 그저 마샬라인. 근데 이게 내 생일 때 올리려고 했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고 엄마 땡큐 소머치고. 이제는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여기는 이탈리안 기장님이 추천해준 데인데 지금 줄이 이따실 만큼 서 있어요. 여기 안에도 자리 개짝 많은데 자리 하나도 없음. 우리는 약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에 앉았답니다. 이게 자꾸 사람들이 시켜먹는다 해서 따라서 시켜봤어요. 냄새 봐. 냄새 봐. 아 진짜 하람 만만세다. 난 이거를 먼저 먹어볼게. 너무 궁금해.
진짜. 근데 너무 맛있다. 와, 녹아 녹아 그냥 없어져. 그러면 빵 같은 거였나?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고르곤 졸라 졸라 커. 맛있을 것 같아. 치즈 냄새가 그냥 콜로세움 보러 가는 중. 콜로세움의 야경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 개선문도 너무 예쁘고 콜로세움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를 보려고 이 야밤에 왔지롱. 여러분,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기 싫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니. 안녕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는 날. 지금은 카페를 갔다가 마트에 가서 기념품 좀 사고 갈 겁니다. 카푸치노랑 빵 너무 귀엽죠? 발이 너무 아파요. 절름발이 이슈가 됐어. 절름발이는 지금 기념품 사러 마트에 가요. 너무 아파. Thank you. Thank you. 이것저것 사고 공원 가는 길. 우리도 이러고 앉았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은데? 바람이 너무 좋은데? 아, 귀여워. 저 두 마리 강아지들도 복실복실이야. 집에 안 가요. 갈 시간 집에 갔다가 짐 찾고 바로 공항에 가야 돼요. 안녕. 안녕. 우리 이제 공항에 갑니다. 출발. 여기 테르미니역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8유로를 냈습니다, 인당. 이제 공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히노미치요. 히노미치노 공원. 히노미치노 히노미치. 에이씨. 여기서는 택시 리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받으면 됩니다. 저희는 택시 리펀을 받았고요. 서비스 피도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지금은 사우디아 스탠바이 티켓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기장님들이 있는데 스탠바이 뺏길까봐 불안해요. 티켓 받고 이제 가요. 또 제다에 면세를 조금 구경을 하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찾았다 내 거.
드디어 지갑 생겼다. 이제 비행기 타러 갈게요. 마지막 젤라또. 마지막 젤라또 먹으면서 이제 이탈리아 빠이빠이. 너무 맛있다.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인사하는 거야? 갑자기 비행기에서 지갑 언박싱하는 이윤생 씨. 진짜 너무 너무 갑작스러우세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저 미치겠다. 너무 신나세요, 혹시? 자, 어떤 걸 사셨냐고요? 짜라라. 아, 어이없어. 전 집에 와서 짐 정리 다 하고 씻고 왔어요. 저는 무려 3시간 뒤에 비행을 가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희 로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이고요. 저의 로마 여행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너무 졸려서 자러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